치러 가세요. 황금 인출기 앞에서 보일 법한. 야 근데 진짜 이거 챙이 짝짝이야. 모양이 여기는 짧고 여기가 더 길어. 에이씨. 하이. 헬로. 헬로는 반말이고. 누나 지난번에 태무깡 하셨다는. 아니지, 태무에서 샀는데 깡을 몇? 아직 못한 거지. 아 샀는데 깡을 아직. 하울 태무 하울. 태무 하울 태무 깡. 진짜 깡 하고 맞아볼래? 아무튼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태무가 요새 엄청나게 핫하더라고요. 처음엔 태무 그니까 뭘까 하고 이제 몰랐다가 한번 이제 검색해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쇼핑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더라고. 얼마나 시켰어요? 10얼마치인가? 맛있는데 태무에서? 되게 연락할 집을 탈퇴하네. 뭐라고? 회원가입 한 게 신기하네. 저런 표정으로 어플 다운받아서 회원가입 한 거 아니야? 17만 원 정도 썼네. 근데 한 번에 막 다 모아가지고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나. 깡을 해보면서 같이 이제 볼 거예요. 갖고 올게요. 깡! 짜라잔! 야, 17만원어치래, 이게. 대박이지? 근데 이게 그런 거 알지? 쇼핑을 하면 그때 나의 니즈가 다르고 요새 또 나의 니즈가 달라. 그래서 이제 쿠팡은 그게 얼추 이제 빨리 오니까 비슷하게 이제 맞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내가 원하던 것들이었나 봐요. 근데 이게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으니까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상태가 레전드다. 아 이게 엄청 뭐가 많이 묻어있다. 얼마나 물 건너오면서 얼마나 많은 저기가 있었겠니. 온갖 풍파를 견디고 내 곁으로 온 제품이란다. 내가 옷 위주로 샀나봐. 신발도 샀어. 대박. 이런게 옷장 정리야. 어? 옷을 집어넣을래. 그건 아니지만.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까볼게요. 태무 깡! 이게 뭐죠? 원피스. 예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셔링이 이렇게. 근데 왜 샀냐고? 보이는 것과 다른. 상세 페이지는 예뻤겠지? 그렇겠지? 검은색 미니 원피스를 샀어요, 제가. 과거에 제가. 그냥. 예쁘네. 크롭 티셔츠. 리본을 이렇게 묶어서. 이거는 5,337원이요. 저 크롭티? 요 원피스 이게 좀 비싸네. 9,328원. 다 만원 언더네? 내가 일부러 좀 만원 안 넘는 거를 샀어. 이건 뭐지? 아! 우와. 폴터넥 요런 핏이었어. 예쁘다. 사진으로 보면 이건 뭐지? 물안경? 물안경처럼 생겼어. 뭐야 저게? 어머. 전봇 아니니? 아 여기 등이 다 파진. 우와. 일단 이런 색깔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근데 나 이거 아이보리 색깔 샀는데 이건 약간 레몬 색깔 아니야? 근데 제 눈에는 아이보리 색깔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이보리는 아니지. 아이보리는 아니지. 이게 아이보리 아니야? 맞아. 이건 약간 연한 레몬색? 연노랑. 상아색. 그렇다. 그렇답니다. 상세 페이지는 이렇게 요리요리한 신발! 샌들을 제가 사고 싶었나 봐요. 아 근데 생각보다 뭔가 요 색깔이 약간 맞아. 좀 싼 티가 많이 나는. 이게 실제로는 요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좀 사진빨을 받은 듯해요. 비 한번 맞으면 녹슬 것 같거든요. 비가 안 올 때 신으면 되지 않겠어? 자 이제 이 큰 무대기를 까볼게요. 그 군대 뭐 물건 행사 하러 다니는 그런 거 같다고? 도매. 맞아 도매. 아 도매? 이게 끝이다. 오 많다 많아. 누나 여기밖에 안 보이네. 아 그래? 야 썸네일 뽑아. 이런 통 큰 바지를 사고 싶었나 봐요. 만져볼래? 이게 바지가 아니고 약간 레깅스 재질 같이 엄청 얇네? 다리가 너무 긴데? 일단 줄여야 돼, 누나. 아니야, 요새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유행이라서. 바닥 청소하고 다니시게. 자, 다음! 반팔 기본 티를 샀네요. 이걸... 보기 뱉어봐요? 어디까지 내려올 셈이야? 그러게. 이거 내가 왜 샀지? 가만히 있어봐. 이걸 내가 샀다고? 사은품으로 준 거 아니고? 요거는 이제 에어컨 틀었을 때 추워지잖아. 그럴 때 이제 좀 입을 법한 가벼운 이제 겉옷을 찾고 있었나 봐요. 거의 엑스레이처럼 속까지 다 보이는데 그 에어컨 바람 송송 들어오지 않나? 뭐가 패션을 알아?
아니 저거 살짝 잘 입으면 되게 예쁜 모델 언니가 되고 알지? 159cm 모델 빠게? 나 160이라고 그리고 아 이건 가방이네 진짜 기가 막히다 이거는 와 이거를 내가 돈 주고 샀구나 이런 느낌 다르게 생겼는데? 다르게 생겼어 뭐 이게 태모의 맛이 아니겠어? 아니 와. 내가 맨날 그 에코백 들잖아 그래서 에코백을 나는 이제 주기적으로 바꿔주거든 왜냐면 가방을 버리는 게 빨라서 정상한 것보다 자 다음 요거를 알 수가 없는 그때 약간 여리여리 룩도 추구했네 보니까 그런가 봐 나랑 진짜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태모에서 살 때 뭐 시간 제약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 내 생각에는 수많은 걸 찾아보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그냥 아... 위에 떠 있는 거를 위주로 사 베스트 위주 인기 순으로 요거 요거는 이제 가디건 에어컨을 꺼 이 정도면 에어컨 때 몇 개를 산 거야 요건 뭐 식이냐 요런 걸 샀네요 제가 야, 우리 강아지옷 같아 예? 아니 이게 어땠냐면 실착으로 자꾸 우리를 설득하려고 실착이 어땠는지 봐봐 한번 요랬다고 요렇게 이게 하트가 아래도 달려있어서 요걸 보고 제가 샀나봐요 그 다음에 또 바지가 있네 주머니가 달렸나 안 달렸나 근데 이제 이거가 실패할지 이게 실패할지 모르니까 다리 엄청 길어 맞을 거 아니야? 위치 안 맞으면 말 쓰기 전에 재질이 뭔가 그 우리가 알던 그 청 바지의 그런 재질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굉장히 얇은 느낌 이건 뭐지? 약간 이렇게 해서 아 이것도 재질이 뭐라 그래야 되지? 끈적거린다? 알수 없는 합성수지? 만져볼래? 약간 느낌이 온 느낌이지 알겠지? 약간 미끌거려 이런 재질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 세탁기 돌리면 이제 없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런 신발을 샀어요 엄청 가벼워요 이게 내 사이즈일까? 좀 크지 않아? 맞아 욕실에서 신는 거예요 바스타키 아니에요 바스타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뭔지 알지? 약간 이렇게 무지하게. 이것도 비슷한 느낌에 저 야망 아니야? 안 귀여워? 그렇게 아니 보여주면 노력이 가상하다 카메라에서 사라졌어 이걸 어디다 신지? 블라우스네요? 이거 아까 맨 처음에 완전 비슷하다 요런 걸 갖고 싶었나 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비슷한 걸 또 하나 샀나 본데? 과거에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모자 일단 이렇게 왔고요 나름 신경을 썼어 그래도 노력을 했어 예쁘다 괜찮아? 그럼 모자 휘어졌는데 휘어졌어? 휘었어 소매치기 같으니까 약간 그런 에이씨 이게 단가 뭔데? 여기서 한번 입어볼 거 몇 개 정해볼까 살짝? 갔다 올게요 한번 해주세요 갔다 올게요 어때? 나 이건 마음에 드는데? 거기서 입는 바지 같네 승복 같아 승복 덩덩덩덩덩 옆모습은 좀 괜찮네 맞아 옆모습이 옆모습이 괜찮아? 옆모습이 옆으로 다녀야 돼? 진짜 얇아 보여 아니야 옆으로 다녀야 돼 저 아랫폭만 좀 넓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상하지 다리가 길어 보이긴 한다 다리가 근데. 진짜 길어 보여 그래? 갑자기 구첩장신 입고 왔는데 아니야 지금 움직일 수 없는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잘 안 잡아주네 허리를 아 맞네 토머리처럼 만들어서 그게 좀 아쉬운데 나의 이 콜라병 몸매를 이렇게 빠게 여기가 이렇게 빠게냐 니네 아니 159cm 콜라 안 입을 것 같아요 어디 멈추러 가세요 황금 인출기 앞에서 보일 법한 이런 느낌 야 근데 진짜 이거 챙이 짝짝이야 모양이 여기는 짧고 여기가 더 길어 아 그러네 보이지? 에이씨 건강해 보이세요. 글래머를 건강으로 바꿨어. 야, 근데 이거 원래 태모가 약간 소화가 안 되는 걸로 유명한 옷인데 소화가... 생각보다 소화가 너무 잘 된다. 그러니까. 연예인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12번 영숙이. 야, 나 솔로 지역이야. 남자분들께서 저한테 빠지실 걸 확신해요. 직업이 어때요? 직업이요? 몽팬이요. 놀고 먹는 백조랄까? 오. 선배, 나랑 항상 주세요. 탕후루가 같이 불려온 제가 선배. 아니 근데 누나 왜 이렇게 예뻐요? 예뻐? 어. 잘 어울려 이거? 완전 잘 어울려. 너무 괜찮다. 완전. 내가 콜라병 몸매잖아. 그러니까 이 허리를 안 쪼으면 좀 뚱뚱해 보여 내가. 이런 걸 입고 싶으나 항상 실패하는 옷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건 약간 가슴 진짜 좀 되게 마르신 분들 있잖아. 난 좀 나쁘지 않지. 지원이나 뭐 이런 애들에게는 뭐 비할 게 아니지만 나도 어디 가서 꿀리지도 않아. 그래도 레이모 때 섹시 답장이었잖아. 저 뒤에 있네. 그치요, 요런 스타일. 어떠셨어요? 아 힘들다 야. 힘들어요? 아니 막 입고 막 그럴 때 좋았는데 이거 치울 생각하니까 눈앞이 까마득한데? 어떡하지? 네가 도와주는 수밖에 없겠는데? 제가요? 누나 최근에 청소 많이 했으니까 배운 게 있잖아요. 아, 나 배운 게 없어. 오늘 뭐 베스트 한번 골라볼까요? 그러면 베스트? 아 근데 이게 참 애매하다. 뭔가 엄청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또 엄청 이상한 것도 없었던 그런 느낌이라서 너네가 한번 골라줘봐. 저는 그 아이보리 그 그물망에다가 치마 입은 거. 어. 누나가 유일하게 20대로 보였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분명 칭찬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텐미니. 텐미니? 그 원래 있던 검은 치마에 위에 입었던 흰 색깔 리본 있는 검은색 리본 생각보다 괜찮았어. 누나가 그것도 소화 잘했어요. 그 느낌 같은 거. 저는 진짜 오늘 깜짝 놀란 게 태모를 소화하셨잖아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근데 태모가 약간 태모 소화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아 그래? 진짜. 누나가 몸매 사이즈가 마네킹이어서 그런가 봐. 뭐래. 짜증나. 칭찬하지 마. 제노한테 입꼬리는 내리고 얘기해. 칭찬하지 마. 기분 나빠. 기분 이만큼 올라가 있고. 마네킹? 아무튼 오늘 이렇게 태부 깡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럼 이만 가라.